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 US스탁의 이양인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오늘 오전에 딱 아침에 몸무게 재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죠. 몇 킬로 정도 찌셨습니까? 저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셨어요? 네, 눈을 가렸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요? 좀 늘은 거 아는데 진짜 억울하죠. 저는 먹는 것도 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살이 숨 마셨는데 살이 쪘죠.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실 차례를 지내지 못했어요. 그냥 성묘만 가족끼리 이렇게 갔다 오고 해서 했는데 별로 먹은 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야말로 숨 마셨는데 좀 쉬어서 그런지 살이 무게가 올라갔더라고요. 아, 한 1kg 또 쪘더라고요. 아. 예, 이제 더 이상 찔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제 몸의 팽창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의 몸무게와 저의 몸무게가 비슷해지는 순간이 오면 안 되는데 아유,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에 네. 대해서 네. 우려가 갑자기 되는 그러나 네. 우리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좋은 게 있죠. 바로 주식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이 오르면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주간 단위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주간 단위로 보면 그 전에 2주 연속 안 좋았다고요. 네. 지난주 아주 강했고 이번 주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3대 지수 모두 1에서 나스닥 2%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YTD는 연초 대비 지금인데요. 나스닥은 무려 9.4%.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가 올라갈 정도니까 상당히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와중에 가장 강한 상품 시장에서는 역시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신 분은 딱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주유소를 가는데 네. 저희 동네가 비싸지 않은 동네거든요. 근데 1499원을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남에서 갈 때 보니까 강남 쓰고 올 때 보니까 1590원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게 뭐냐면 20몇 주째 올라간다는 얘기 제가 봤는데 그만큼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추세고 바로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제활동의 재개에 대한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거의 5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네네. 60달러 선에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계속해서 유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유가 부분이 물론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덕분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르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업종별 움직임 보면은 지금 에너지 섹터가 그래서 유가와 연동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네. 거가 되겠고요. 에너지 섹터는 사실 그 이익 전망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메이저 그 에너지 회사들은 그냥 연동돼 있다고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직접 개발하거든요. 개발해서 파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진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좀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에너지 섹터가 지난 한 주간에도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난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쉐브론, 엑소모빌도 3, 4%, 거의 1, 2% 올라갔고요. 기술주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그중에 기술주에서 가장 꽃을 피운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페이팔이죠. 페이팔과 스퀘어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좀 말은 좀 저급하지만 난리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페이팔 한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지겹도록 그 횡보해서 횡보디아라는 별명까지 있다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여튼 엔비디아가 10.1% 물론 지난 금요일에 약간 좀 밀려났지만 여튼 주간 달 10%가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랑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 이상 올라갔는데 역시 트위터가 지난 주말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갔고요. 거기다가 스냅이라든가 핀터레스트, 특히 핀터레스트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인데요. 연일 동안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입질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 핀터레스트,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틱톡 인수도 얘기했었거든요. 월마트랑 손잡고 있는 그런 건 안 됐지만 그런 거가 있겠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지난번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이름이 까먹었는데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건데 미국의 최대 소위 엔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냐면 공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공연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물론 우리나라도 전국순회 하지만 전국순회 하는데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마다 하니까 뭐 두 달 네. 걸린다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특히 이제 그때 한 3년 전에 한 스타이즈 본 그런 거 너무 있죠. 좋은 영화. 그런 거면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미국에서 네. 투어 한번 하면은 1년 걸리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 투어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네. 이런 것들 전부 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 SM의 그냥 수만 배 회사로 보시면 그쵸,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고 이 회사 뭐 하는지는 그냥 홈페이지 가시면 딱 나옵니다. 그런 영화 장면에서는 그 공연이 첫 화면에 쫙 그 깔리는데 그 회사가 13.2%인데 이거 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좀 이런 기대감은 지금 그런 게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별 추이를 쭉 확인해 봤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에는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바뀌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이번 4분기 실적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추정치에서 이제 결산기가 다 확정치가 나오고 있는 순간인데요. 지난 작년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9.3%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1.7로 플러스로 바뀌더니 지난주 금요일자라 보면 2.9%로 완전히 바뀌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전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서 2021년 실적 전망도 조금씩 우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 그림 중에서 파란색은 지수인데 까만색 있죠? 빨간색이 이제 177달러, 178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딱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 이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한국 주식 코스피 200이가 됐건 코스피의 주당 이익 잘 모르잖아요. 감도 없거든요. 얘기도 안 하니까 아무도. 근데 이게 178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전망이.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170달러 한 사람도 있고 140달러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200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올해요. 그러면 이제 200달러로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PR이 지금 뭐 25배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18배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하튼 이익 전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주가의 반등에 어떤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가운데 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감소해서 예전처럼 뭐 100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또 그래프가 보니까 확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좀 꾸준히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가지만 300명, 400명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약간 미국은 단위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두 달 전에 보면 하루에 30만 명.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직후, 뭐 직전 직후 때가 30만 명을 찍었는데요. 최근에 왼쪽 그림 보시면 7일 이동평균으로 보면 완연하게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10만 이하에서 우리나라는 그 보시면 이제 저녁 6시, 7시 정도 되면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몇 명 정도 나오죠. 네, 그런 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이제 발표하면 400명이 다 줄었다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미국은 지금 10만 명 수준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대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통계를 이제 아주 재미나는데 미국은 그냥 CNN 있는 거 보시면 시간 단위로 합니다. 시간 대로 쭉 바뀌는 게 화면이 보여요. 마치 주가 같이. 근데 나오는데 지금 보면 오전에 보면 3만 5천 명, 4만 명 정도 나오고 네. 밤까지 가면 한 10만 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입원 환자 수거든요. 입원 환자 수는 지금 확연하게 막 28일째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되겠고요. 사망자 수는 이제 늘고 줄고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완만하게나마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의 어떤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럼 같이 먼저 좀 같이 보여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데 집단 면역.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월부터 해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령별에서 오늘 자세히 발표 나올 텐데 우리나라도 얼추 한 3분기 정도 되면 본부장님 연세나 저나 비슷한 또래니까 3분기 초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 8월에 저희 나라 또래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 연말 되면 11월 되면 집단 면역인데 이제 흥미로운 거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70% 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집단 면역을 테스트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게 네. 워낙 도시 국가니까요. 영국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빨리 해가고 있지만 영국이 지금 20% 넘어갔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50%네 넘어가겠고요. 미국이 이제 12%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하루에 지금 얼마 맞냐면 160에서 180만 명이 지금 새로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억 명, 1억 한 2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근데 그만큼 빠른 속도 넘어서 지금 그 크로스를 해갖고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이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계절적 요인도 있겠으나 지금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JP모건에서는 또 계산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100만 명이 새롭게 그 주사를 맞을 때마다 줄어드는 걸 해갖고 JP모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가 4월이면 자기 생각에 4월이면 4월 말이면 팬데믹이 끝난다는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지만 파우치 박사는 4월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그 백신을 맞추게 준비가 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CDC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금년 여름 언저리에서 보면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럼 계산하는 사람들의 입장 통계 수치를 보면 팬데믹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팬데믹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에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기대감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전망을 하게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테마에 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셜미디어의 강세, 그에 관련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트위터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뭐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핀터레스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의 일종입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요즘에 보면은 두 분 클럽하우스라는 네. SNS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가입... 클럽하우스요? 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친구가 네. 초대 받으셨어요? 초대해가지고 네. 들어가 봤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걸 굳이 왜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무래도 뭐 마크 주커버그나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네.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서 뭐 여러 발언을 해서 그래서 네. 뭐 유명해졌는데 그냥 뭐 약간 팟캐스트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약간 좀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누군가를 인증해서 초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모으게 했는지 약간 좀 별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네. 그 클럽하우스가 문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네. 관련해서 시장 현재 상황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보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건 솔직히 제가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지만 네. 인지조가 안 되는 분야입니다. 맞아요. 제가 SNS 안 하시죠?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 트위터도 안 해보셨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보면 자꾸 옛날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좀 마음에 쓰러워서 안 보는 싸이월드는 하셨어요? 다모임, 싸이월드, 그러니까 다 했었는데 트위터만 안 했어요. 트위터만. 아. 트위터만 없는데 다 했는데 애들이 가고 나서 제가 안 했거든요. 하면 자꾸 과거에 사진이 올라와서 근데 일단 보면 일단 월간, 일간 활성화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요.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트위터인데 과연 트위터의 매력이 뭘까도 한번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트위터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트위터가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한 2010년부터 막 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습니까? 여의도에 딱 이제 입성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네. 트위터 계정 만들어서 이제 방송 홍보를 해라. 아, 그렇습니까? 그런 지령을 팀장한테 받아서 네. 그런 거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페이스북은 어느 30억 명에 다다르는 어떤 그런 월간 활성자 수가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한 모습이고 네. 야, 핀터레스트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핀터레스트. 아, 재밌습니까? 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스포티파이는 사실 음원 기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멜론 같은 기업인데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스냅챗도 젊은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22%. 트위터가 27%니까 대부분 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다른 건 다 이해가 됩니다. 뭐 이미지를 공유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트위터에 대한 매력은 제가 못 느끼겠지만 1억 5,200만 명에서 1억 9,200만 명, 거의 2억 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교수님 혹시 뭐 어떤 게 매력인가? 글 쓰는 게 다 아닙니까, 솔직히? 트럼프가 있어서 매력이 트럼프를 빠졌으니까 일단은 네. 트럼프도 있었고 이게 가장 편한 거는 아주 짧은 단문이라는 거에 매력이 있죠. 짧게 짧게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네, 빨리빨리 단문, 그 소통하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트위터에 사실 그게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당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장화 쓰려고 그러면 좀 짧게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진 올리기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욱더 이렇게 활발하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비대면에 대한 문화들이 네. 더 확산돼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 매번 말씀드리는 분야지만 요거는 팬데믹이 끝나면 분명히 과거로 돌아가겠죠. 일정 수준 과거로 돌아가겠지만 완전한
그 100% 백도는 없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겠으나 미국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자리는 분명히 언젠가 새로 생기겠지만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상당 부분은 자기의 있던 일자리를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면 새로운 일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핫한 이유가 재교육 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거든요. 근데 재교육조차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앞으로 팬데믹이 되건 어떻게 될 건가 하더라도 그 이전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뭐 5인 10인 모여서 뭐 놀고 회식하고 이런 문화가 미국엔 거의 없거든요. 미국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하는 것들, 뭘 하더라도 온라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직장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기본이 그냥 디폴트가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카페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셜미디어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자기 일상을 공유하거나 자기의 간단한 얘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시작과 끝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돈 앵커님도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판다, 뭘 한다, 음식을 한다, 그 식당을 하더라도 요즘 보면 식당 제일 주의하는 분들이 식당을 창업하려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고객 상대하는 걸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배달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팔겠습니까, 그거를? 모바일에서 어딘가 그럼 앱으로 해야죠. 그거 다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플랫폼에 됐건 뭐라고 표시하든 간에. 그러니까 쿠팡에 지금 거기까지 미국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장 다 같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지금 여기 유토피아 님도 쿠팡 상장 하면 시총 어느 정도 갈까요? 메르카도 메르카도 리브레. 메르카도 리브레도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월가에서 예상하는 규모는 네. 한 500억 달러 규모. 500억 달러. 네, 500억 달러 이상 잡고 있으니까 아마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대여가 아닌가.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질문하신 걸 보면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보다만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면 엄청 버블이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쿠팡은 대한민국 꽉 잡더라도 전체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한민국 5,500만 원 인구가의 마켓의 맥시멈이잖아요. 물론 더 좋아져서 쿠팡이 외국 가도 되겠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는 중남미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관련된 SNS 네, 기업들은? 아까 약진 이유를 넘어갔는데 다른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네. 그 섹션 230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섹션 이제 230? 이걸 한국말로 풀었더니 통신품위법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여도원 앵커께서 만약에 페이스북 가서 뭔가 글을 거짓 정보를 흘린다든지 막 남을 비방하는 뉴스를 올려도 네. 그 페이스북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렇겠죠. 예, 예, 이거는 예. 그냥 여도훈님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겠죠. 그걸 준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약간 공격을 받으면서 이거 없애겠구나. 이걸 가지고 너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해지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SNS에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이제 책임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은 예. 사실 막 일부러 그 SNS 망하라고. 그렇죠. 함부로 막 이렇게 거짓 정보 흘릴 수도 흘려야 되고 페이스북 또 그걸 막 규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일단은 지금 분류 웹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애플 iOS 14에는 사실 개인 정보가 차단되거든요. 그럼 트위터 같은 것들이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세상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이요. S&P 500이 16% 올라갔는데 페이스북이 26%, 트위터가 93%입니다. 두 배 낮죠. 스냅은 252%입니다. 네. 트위터에서 257%로 대단하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야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 보게 되면 옆에 표시표를 보시는 것처럼 Z세대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Z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지만 좋아한다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스냅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사실 이제 글을 쓰는 거에 해서 뭔가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 같아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핀터레스트 상승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핀터레스트가 사실 뭐 이미지 참고용으로 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돼요. 관련해서 어떤 뭐 만약에 뭐 장원석 본부장님이 창문을 바꾸고 싶어서 윈도우라고만 검색을 하면은 그 관련해서 쫙 이미지가 떠요. 그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서 또 관련된 비슷한 이미지가 쫙 떠서 하다 보면 진짜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보다 보면은.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다 보면 되게 재밌다. 우리는 안 하지만 요즘 보면 제가 특정 브랜드 그 기업 이름은 모르겠지만 TV 광고에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기 집에 집에 모는 인테리어 같은 거 보여주면 딱 찍으면 바로 거기서 물건 쇼핑으로 들어가는 거 광고 엄청 많은데 봤어요. TV 광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 거 되게 그 약간 다른 제가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이 소셜미디어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범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로그룹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하는 거, 부동산 하는 건데 그게 보시면 지금 상당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보면 제가 앞서 저희 아침 저희 방송에서 얘기할 때 그 제목을 틀려갖고 웃겼었는데 구해줘 홈즈 있죠, 구해줘. 네. 그게 보면 저는 집을 살 생각도 없는데 그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재밌죠. 그게 많이 있죠. 그게 마찬가지라니까. 난 집에 강아지도 없는데 결국 강아지를 보는 개통용 유튜브를 계속 보고 네. 있단 말이죠.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소셜미디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집이 없더라도 집을 살 마음이 없고 집을 사는 형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셀럽들이 집을 잘 꾸며놓은 집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집 나온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진로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A라는 사람의 집 주소를 알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소셜미디어가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가장 핫한 것도 올해 아마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지난 주말에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범블이라는 게 상장됐습니다. 네. 범블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팅 앱인데요. 데이팅 앱인데 쉽게 여러분 틴더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게 네. 매치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매치그룹 보면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수많은 데이팅, 그러니까 짝을 찾는 거죠, 파트너를. 남자 찾고 여자 찾고 데이팅하는 앱에 세계에서 1위가 틴더고, 그걸 틴더를 갖고 있는 모기업이 매치그룹이라고 수많은 게 있는데, 그 범블이라는 거는 아주 특이합니다. 물론 틴더 출신이 만든 건데, 여성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말 걸 때 여성을 먼저 말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선택하니까 여성의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상장돼갖고 막 올라가갖고 지금 창업한 사람으로는 최연소로 지금 빌리언어가 됐거든요, 그 친구가. 그거 뉴스 본 것 같아요. 그게 범블이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다 소셜미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틴더 이런 거 누가 돈 내겠냐고 하겠지만 돈을 내고 구독하는 사람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픽 웃으셨지만 애플 있죠. 애플의 아이폰 앱에서 보면 누군가 구독 결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월 구독. 그렇죠. 있죠. 제가 알기엔 틴더가 6입니다. 6위. 월 구독 가입자 수가 6인가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과 달리 그 소셜미디어의 확장성이 크다. 그래서 매치나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올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언택트가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실 소개팅하기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개팅을 하다 보면은 나와 정말 취향이 통하는지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를 네. 지인을 통해서 지인 피셜로 알아야 되잖아요. 네. 확실하게 이제 나름의 검증된 뭐 그런 네. 시스템이 이용된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거 이제 인지조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지 괜히 사기칠 것 같고 옛날 사람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찌됐건 약간 시간이 너무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이면 네. 퍼펙트 러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러브? 그 매칭되는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퍼펙트 네. 러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또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유교적인 문화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해요. 근데 또 요즘에는 또 20대 초반 분들은 이런 걸 또 많이 이용을 하고 네. 지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친구를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어쨌든 관련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죠. 있습니다. SOCL이라고 하는 ETF를 투자하시면 좋은데 네. 제가 이걸 왜 부어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만약에 SNS 회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 ETF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스냅이 10%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트위터거든요. 핫한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매치도 한 여섯 번째 있죠. 6%로 네. 들어있으니까. 네이버가, 있어요. 예, 네이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동안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가장 좋은 ETF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SOCL은 외우고 싶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투자해 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개장했는데 미국은 오늘 휴장이라고요? 오늘은 워싱턴스 버스데이로 하루 휴장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런 지표가 없기 때문에 하루 푹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쉬시는 동안에 네. 저희의 또 뮤지미 초이스를 예, 한번 꼭 보셔야겠죠. 네. 7일 동안 예, 체험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하니까 꼭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강의를 좀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강의가 아직 들어있는데 특히 25만을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은 예, 가장 좋은 강의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이용하느냐 네. 질문 많으신데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실행하신 다음에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뮤지미를 신청하시면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고요. 7일 이후에는 0.1%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Q&A 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문자 예, 오늘 갔습니다. 되죠?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할 때 내 개인정보 빠져나갈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구글 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글 폼은 정보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질문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URL을 찍으시면 질문이 입력이 가능하고요. 네. 그걸 받으신 다음에 주시면 저희가 수요일 날 30분 동안 Q&A 답을 해드리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 내에서 미국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AMD가 AMD요. 지금 신규 추천 종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MD가 지금 92달러인데 이거 어떻게 매수하냐 네. 비싸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실적에 대한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천했고요. 휴일날 추천한 건데 92.35에 추천했고요. 목표가는 120달러, 손절가는 80달러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대로 간다고 그러면 약 30% 수익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미국 출신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US 스탁의 이학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